수고본 경몽 요결은 율곡 이이 선생이 4 2세때인 선조 10년 관직을 떠나 해주에 있을 때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의 인문교재로 쓰기 위해 저술 한 것이다. 1976년 4월 23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 602호로 지정되었다. 경몽은 주역몽괴 상구의 효사에 있는 말로 몽매하여 따르지 않는 자를 깨우치거나 징벌한다는 뜻 이다. 율곡은 이 책이 자신이 해주 석담에 있을 때 한두 학도가 추종하여 학문을 청해왔을 때, 초학이 향방을 모를 뿐 아니라, 굳은 뜻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배우면 피차에 도움이 없고 도리어 남의 조롱만 사게 될까 염려하여, 간략하게 한 책을 써서 대략 마음을 세우는 것, 몸가짐을 단속하는 일, 부모를 봉양하는 법,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가르쳐, 마음을 씻고 뜻을 세워 즉시 공부에 착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가 고서문에 밝히고 있다. 이 책은 그가 42세 때 만들어졌고 나중 정조 12년에 정조는 이 책이 소학의 첫걸음이라는 소개를 적은 서문을 썼다. 이수고본 경목요결은 율곡 이이 선생이 42세 때인 선조 10년 관직을 떠나 해주에 있을 때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의 인문 교재로 쓰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. 이희는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23세 때 별시에서 장원을 한후 벼슬길에 올랐고 호조좌랑예조좌랑 우부승지를 거쳐 47세 때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. 이희의 성리학 사상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도 심우육조를 세우고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. 그가 죽은 후 전국 20여 개 서원의 의패가 모셔졌으며, 시호는 문성이다. 저서로는 경목요결, 외에 성악집요 기자실기, 만원봉사 등이 있다. 이 책은 율곡이 직접 쓴침필 원본으로 한 지에 행서체로 단아하게 썼으며, 내용은 제1장, 입지에서부터 첫세, 위항목으로 나누어 제10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. 특히 이 책머리에는 정조 12년에 이 책을 친히 열람하고 제목에 글을 지어 문신 이병모에게 명해 이를 책머리에 붙이게 하였다. 경목요결은 조선중기 이후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어 동몽선습과 함께 초학자의 입문서로 근세까지 많이 읽혀져 왔다. 더욱이 이 경목요결은 여러 차례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출간되어 왔으나, 유일한 침필본은 율곡의 이모가 시집간 권씨 집안의 율곡의 유품과 함께 대대로 소장되어 왔으며, 이것은 율곡이 친히 쓴 침필원본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.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다음과 같다. 입지 혁구습 지신 독서 사친 상제 젤의 거가 접인 첫세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